볼게요. 역사의 시작과 발전. 우리 아까 청동기 시대 고조선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기가 나오네요. 철기. 이제 쇠를 쓰는 거예요. 철기 문화. 발달한 철기 문화의 기반 위에서 지방 세력을 통합해서 무슨 국가? 중앙 집권 국가. 권력이 집중된 거예요. 어디로? 중앙으로. 그게 중앙 집권 국가예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철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철제 농기구의 사용과 농경 방법의 발달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왜? 철로 농기구를 만들었어. 우리 돌로 만들어서 돌보습 쓰다가 철로 만드니까 신세계겠지? 그치? 자, 그래서 급격히 증가했어요.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기 농기구가 없어. 무기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건 이쁜 검이지 이걸로 사람 죽이는 검이 아니야. 알겠죠? 근데 철제로 무기를 만들었어. 전쟁을 더 많이 했겠지? 더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했을 거야. 그치? 전쟁을 더 많이 했을 거야. 삼국의 세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 집권 국가 성립. 율령을 만들었어요. 여러 제도를 정비했어요. 율령. 범죄에 대한 처벌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 법 같은 거네요. 그죠? 그죠? 법 같은 거예요. 율령은 법이구나. 율령을 만들고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 백성에게 뭐를 거두었어요? 세금을 거뒀어요. 삼국시대부터 세금을 거뒀구나. 자, 그리고 뭐를 시켰어? 성을 쌓는 일을 시켰어요. 성인 남자들은 평소에 농사를 졌어요. 전쟁이 나면은 군대에 가야 돼요.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삼국시대에요. 백성들에게 믿도록 하였어요.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어요.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뭐가? 불교가. 끊임없는 정복활동을 했어요. 영토를 넓혔어요. 그죠? 그래서 힘이 커졌어요. 백제의 전성기 볼게요. 백제의 전성기 보면 백제의 땅이 가장 커. 백제는 이만해진 적이 별로 없어. 알겠죠? 이게 그나마 큰 거야. 알겠죠? 우리 인천이니까 우리 옛날에 백제 사람이었겠네. 만약에 이 동네에 계속 옛날부터 살았다면. 근데 그러진 않죠. 다들 이사 와가지고. 그지? 요 강의 이름이 뭘까요? 리아 우허 강. 외우세요. 랴오허 강. 랴오허 강이에요. 외우세요. 알았지? 랴오허 강이. 지금 중국 배우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산둥반도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운데 정도에 있는 데가 랴오 강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운데 흐르는 강이 이게 뭘까요? 황. 황어강. 황어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거 강 같죠? 이게 뭐예요? 요번에 중국에서
여객선 침몰했죠? 양쯔강이에요, 양쯔강. 창장강. 우리는 창장강이라고 외워야 돼요. 알았죠? 알겠어요? 중국의 강은 저세 개를 외우도록 하세요. 자, 우리 랴오강의 서쪽, 이쪽이 서쪽이죠? 왼쪽이? 여기를 뭐라고 그래? 대충 요서. 그러면 여기는 요동. 알겠죠? 요동지방. 랴오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요서지방, 여기는 요동지방. 알겠니? 자, 여기까지 봤고요. 백제전성기. 백제의 땅이 이따시만 하면 개성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근초고왕 4세기 때 근초고왕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4세기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일까요? 1세기가 언제죠? 1년부터, 응? 100년. 2세기는 100, 1년부터 200년. 200년 12월 31일까지가 2세기예요. 3세기는 200, 1년부터, 어렵다. 300년까지. 4세기니까 301년부터 400년까지예요. 그러면 4세기라 그러면 대충 요 사이라는 거예요. 4세기 초반, 중반, 4세기 말뭐 이러겠지? 맞겠지? 그럼 대충 알수 있을 거예요. 백제 전성기예요. 4세기 근초고왕이다. 근초고왕은 남해안까지 진출하였어요. 가야에, 여기 가야가 여기가 가야죠. 그죠? 가야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고구려, 여기 고구려 땅이었거든. 이만큼이 고구려.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여기가 황해도야. 경기도 위에가. 알겠죠? 고구려의 발전 과정. 광개토대왕릉비가 여기 있어요. 중국 땅에 있어요. 또 여기 충주에는 뭐예요? 고구려비가 있어요. 여기에. 아, 여기까지 왔었다. 찜. 이런 거야. 나 멋지지? 이러고 비석 딱 받고 가는 거예요. 알았지? 거기에는 장수왕의 업적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있어요. 소수림왕 볼게요. 지금 어느 나라 하는 거라고? 고구려. 고구려 전성기 때는 고구려 땅이 제일 넓죠? 맞아.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죠? 요동을 다 먹었어요. 여기 요동이라고 그랬어요. 요동지방, 랴오강, 오른쪽. 소수림왕 때는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율령도 반포했어요. 법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광개토대왕은 뭐를 했어요? 요동 지역까지 진출했어요. 요동이 바로 여기에요. 요동. 요동지방. 이 강의 이름이 뭐라고? 랴오강. 랴오강의 오른쪽, 동쪽에. 신라의 외놈들. 여기가 아직 일본이라는 이름이 아니야. 응? 그냥 대충 왜라고 그랬어. 외놈들, 외놈, 외놈들이를 물리쳤어요. 장수왕이에요. 도읍을 평양성으로, 국내성에 있었거든요. 그죠? 여기 있던 게 수도를 옮겼어요. 누가?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요. 여기 한강, 서울을 먹었다는 건 여기 한강이 있잖아요. 그죠?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요. 한강 유역. 아까 백제가 먼저 먹었죠?
중부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죠. 여기 중부지역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제 신라 볼게요. 신라 땅이, 신라가 이 고구려 땅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죠? 맞아? 백제 제일 작고. 지증왕, 경상도 북부까지. 진출했어요. 우산국. 여기가 우산국이에요. 울릉도가.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정복했어요.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만들어서 인재를 글려냈어요. 한강유역을 먹었죠, 여기. 맞아? 백제 고구려가 먹었던 데를 먹었어요. 한강유역을. 누가? 진흥왕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여기가 함경도거든요. 여기가 함경도. 응? 북한이 여기가 함경북도고요. 여기까지 올라갔잖아. 그치? 함경도. 여기가 함경남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강도, 양강도를 만들어서 지금 옛날하고 틀린데, 우리나라도 어때요? 막뭘 만들었잖아. 이만큼은 대전, 여긴 세종, 여긴 부산,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막 만들었잖아. 틀려졌어요. 그래서 북한이 여기가 옛날 함경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야. 함경도까지 갔어요. 대가야를 정복했어요. 가야가 여기 가야가 없어졌네. 그지? 가야가 있었는데. 대가야잖아. 아까는 그냥 가야였고. 가야가 여러 개의 가야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일단 대가야를 정복했어요. 누가? 진흥왕이. 누구? 신라에. 알았죠? 가야의 발전 과정. 삼국이 세워질 무렵에 낙동강 유역에는 여러 가야가 세워졌어요. 여러 가야가 세워졌어요. 이게 낙동강이죠. 이렇게 해서 김해평야로 나가죠. 맞아? 낙동강. 여긴 남강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거 다 낙동강이에요. 여기 대충 여기 있던 거 아니라. 그지? 응? 평야지대에 자리 잡아서 농사짓기에 유리했어요. 질 좋은 철이 많이 나왔어요. 아, 가야에는 철. 가야의 여러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어요. 동네 단위로, 그지? 있었던 거야. 큰 국가가 아니라서, 뭐, 신라나 백제, 누가 와도 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멸망했어요. 가야는 각 소국, 작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정치 기반을 유지했어요. 연맹을 한 거예요, 연맹. 왕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이 있고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한 중앙 집권 국가였단 말이야. 그렇지만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아, 나라를 유지하려면 그 당시에는 중앙집권이 상당히 필요했구나를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